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물건 반갑습니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요, 네. 한 3, 4개월 전에 네. 북일에 호반 가든하임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네네네. 예, 근데 그게 민간 임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전세를, 내년 2월부터 4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네. 분양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프리미엄이 2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돈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의 변경은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2억이라도 주고 살까 그 당시 그랬었는데 좀 이제 망설였어요. 좀 네. 그 민간 임대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2억은 또 작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3개월 지난 뒤에는 지금은 또 3억이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편에, 한편으로는 이제 임대라는 게 들어있고, 그리고 가격 확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생각은 들어서 미루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안심할 수 있으면 3억이라도 주고 매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연결해 어떨까? 드릴게요. 네, 네네. 시청자님. 하남시 위례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말씀 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생소한 물건을 보셨네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간 임대로서 4년 동안을 보증금만 내고서 쓰신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민간 임대를 거주하고 계셨던 분한테 1차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분양 전환에 대한 분양가가 아직은 확정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냥 그때 당시 주변 시세가 얼마면 그 얼마 대비해서 뭐몇 퍼센트까지 분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시려고 하는 거는 이 민간 임대를 들어가서 보증금만 내고 살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리에 대한 값어치가 지금 3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나중에 들어갈 보증금이 얼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나중에 분양가 대비한 추가적인 분담금이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 구조가 되게 됐을 때 가격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싸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조금 갑니다. 조금 동일하게요? 싸거나 아니면 동일하게요. 그냥 이렇게 일반 분양 받을 때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3억이라는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시청자님은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저는요, 얘기해서 주변 집값 오른 차액을 이미 당첨이 되신 분이 받고서 빠져나가는 거고 시청자님은 권리만 가지고서 그냥 나중에 너무 거주하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서라도 사겠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만 가져오는 거예요. 가격에 그러면 대한 알맹이는 원래 당첨된 분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거기다가 집은 한채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투자가 아닌 거주로 생각을 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로 인해서 대단한 차익을 본다거나 저렴한 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청약을 받을 때요, 잘안 돼서 그렇지 좀 분양가가 시가보다 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3억은 제가 포기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그 호반이라는 회사에서 분양할 때 그냥 시가로 분양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 11억 분양가는 정도를, 네.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12억이다. 근데 얘를 싸게 분양해서 9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시청자님은 요 3억 차액 부분을 이미 다 내신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저기보다 싼 거는 아니네요. 청약할 때, 분양할 때 있잖아요. 아파트가 보통 뭐 700세대, 800세대 분양할 때 있잖아요. 이 민간 자, 분양. 보세요, 시청자님.
가격이 네. 더 싸지는 않은 거예요? 시청자님은 1차로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를테면 민간 네.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 최초 당첨자가 당연히 본인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가 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값을 3억을 제시를 한 건데 네. 여기서 시청자님한테도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네. 얘가 지어지는 게 2021년으로 나와 있어요. 네. 2021년에 지어져서 플러스 4년 동안 보증금만 네. 내고 거주해서 총 한 5년이 걸린다라고 가정했을 네. 때 이 네. 5년 동안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 시청자님은 이득을 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떨어지거나 혹은 이대로 가버리면 시청자님한테는 큰 이득이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은 불안... 어차피 시청자님 몫이에요. 네. 무주택자이면서 내가 꼭 거주를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이거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네.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짧게만. 예를 들어서 거기 네. 주변이 15억이 가는데 네. 15억이 이제 보통 그 좀 몇 년씩 된 아파트를 15억이 가는데 이거는 네. 한 12억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같은 가격으로 15억이 가면 그것도 회사에서 호반이라는 회사에서 15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불안한 거죠. 그걸 가지고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스크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민간 임대주택들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자기 멋대로 네. 높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네.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상품의 속에 산재해 있는 리스크인데 이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내가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리스크가 없다면 가격은 더 비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 아, 큰 수익은 가져다 주지 못하겠지만 이 동네에 네. 너무 살고 싶으면 하셔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나 꼭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유 그게 그거를 보고 와서는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그냥 꼭 해야 되시는 생각만 입장이세요?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게 올라갔더라고요. 꼭 해야 되시는 입장이세요? 예, 뭐를 하나 꼭 해야 되는데 물건이 네.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네. 그리고 그게 하고 싶기는 한데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꼭 해야 되는 그 위치가 마음에 들고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럼 하셔야죠. 뭐 제가 100만 가져가죠. 소용없죠. 근데 이제 저는요. 뭐가 걱정이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15억이 가는데 그걸 15억에 한다면 저는 18억에 사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안 가는데. 한 11억이나 네. 간다. 예를 들어 한 3, 4억 네. 싸다 하면은 하고 싶은 거죠. 3, 4억까지 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 싸다고 아. 하더라도 그걸 시청자님이 이미 다 내셨으니까 네.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꼴이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네.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네. 시청자님이 살아오면서 네, 네. 싸고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나한테만 네. 대단한 이익을 갖다 주는 물건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있기는 그런 건 없어요. 비싼 게 좋은 거고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역시도 어차피 시장 경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공부하면서 이걸 네. 많이 느끼는 게 네, 네, 네. 재개발도 있고요. 재건축도 네. 있고요. 이런 형태의 특수한 물건들도 있어요. 정말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예측을 해야지만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미래에 있는 이익이 지금 가격에 반영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을 사더라도 지금 네. 내가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 속에는 그 속에 권리가액으로서 설정될 금액도 있을 거고 나중에 내가 프리미엄으로서 내게 되는 금액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까지 포함을 하면 내가 이 물건에 드리는 모든 비용인데 이 비용을 다 더해봤더니 옆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 별로 안 싸거나 오히려 더 비싸요. 미래에 대한 저는 포기를 하고 싶어요. 포기를 미래에 나올 금액들이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로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건데 얘가 떨어져 버리면 얘는 더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년 네. 뭐 4년을 그렇게 저기 임대로 살아도 그 네. 안에 예를 들어 내년 2월 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손해라고 보실 것도 아니에요. 네. 시청자님 4년 임대 사는 동안에 세금 안 내잖아요. 네. 내집 아니니까 보유세 안 내잖아요.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품이라고요. 그래서 판단은 그러면, 시청자님이 여기에 빠지셨다면 네. 그냥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